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최신식의 가장 선진화된 동물보호소라고 하는데. 아하. 자, 들어오시죠. 네. 아. 아. 자, 들어오시죠.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강아지들, 얘들아. 아, 귀여워. 아, 강아지들. 아, 귀여워.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강아지 너무 여기가 천국이지 않나 싶어요. 요 강아지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요 강아지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일단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아,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네. 너무 개한테만 꽂혀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도 이제 강아지 보면 강아지한테 인사하는데 예, 이렇게 예,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물권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나연 활동가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진짜 너무 귀여운데 혹시 다 선생님의 강아지신가요? 이 친구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구조를 해서 여기서 네. 보호를 하면서 이제 가족을 찾아주려고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 친구들은 어디서 구조를 했습니까? 이 친구들은 네. 공장에서 이제 구조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공장에서? 네. 강아지 공장인가요? 뭐 이제 어떤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네. 곳은 아니었고, 그냥. 네. 일반적인 공장? 네. 얘네는 한 배에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얘네는 좀 친척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조금씩 달라요. 털이 좀 네. 특별하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좀 다르고. 요 둘이는 다 비슷해.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받은 제보 영상. 제보 영상. 왜? 와, 이게 뭐야? 아이고야. 아니, 이게. 얘네들이네, 다. 이제 공장 안에서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애기도 있어. 여기 뛰어다니던 애가 이제 커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가 많이 있죠? 사실은 아저씨가 옛날에 네 마리 강아지를 구조를 한 거예요, 유기견들을. 아. 근데 이제 중성화 수술을 안 해서 근친교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10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수정이 됐었는데 애들을 너무 막 학대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예, 되게 그냥 좀 사랑했고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좀 무지했던 거죠, 이런 의료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어떤 병이? 강아지 코로나 장염. 있었었고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갔었을 때는 이제 공장에 좀 어린 새끼들 사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보면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되게 좀 사람이 좀 무서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거기 아직도 네. 한 있어요, 아직? 60마리, 50마리가 있네요? 거기 지금 한 50마리 정도 강아지 아직 있어요. 어떡해.
아기들을 다 입양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한두 마리씩 데리고 온 다음에 또 입양을 보내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예요. 이제 집 찾아가야 될 텐데 이제.